여러분, 2003년 여수에서 살고 있었던 올해로 결혼 10년 차에 접어든 당시 47세의 남편 김씨, 그리고 아내 한씨 부부가 있습니다. 결혼 연차만큼이나 이 부부, 겉으로만 봤을 때는 그저 평범한 여느 부부의 모습처럼 보였는데, 사실상 안을 들여다보면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. 이 아내 한 씨가 전에 바람을 피우다가 걸린 적이 있었는데, 그 이후부터 이 남편 김 씨, 을처증이 생긴 거예요. 뭔가 싸한 느낌이 들죠. 이 남편 김 씨가 퇴근하고 집에 온다? 그러면 이 아내 한 씨는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. 바로 하루 일과 보고. 오늘 오전 10시에 자기 출근하고 나는 10시 20분까지 상 치우고 11시쯤에 빨래하고 그리고 1시 반쯤에 점심 먹었고요. 한 2시 반쯤에 이웃 미니 엄마네 집 가가지고 차 한잔 마셨어요. 점점점. 이런 식으로 하루를 다 보고해야 되는 거예요. 그러다가 만약에 이 남편 김 씨가 뭐야? 당신 왜 가스점검 온거 얘기 안 해? 아, 그거는 그냥 잠깐 왔다 간 거라 내가 생각을 못 했어요. 너, 그 가스 점검 온 새끼, 남자였지? 너그 새끼랑 무슨 사이야? 그 새끼랑 바람났지? 그래서 나한테 얘기 안한 거지? 그러면서 폭행까지 하는 거예요. 테이프로 집안 여기저기를 다 찍어보면서 남자 머리카락 같은 거라도 한올 나오면은 난리가 나는 거예요. 야, 너나 없을 때 집에 남자들이었지? 라고 하면서 막또 때리고. 아니, 집에 남자 머리 나오면은 자기 머리밖에 더 있습니까? 자기 머리가 나온 건데 남자 들인 거지? 하면서 또 의심해서 때리는 거예요. 미친 노릇이죠. 그런데 여기서 더 화가 나는 건 이렇게 막 아내를 때리고 폭행하고 뒤 돌아서면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자기야, 내가 사랑하는 거 알지? 하면서 자기 혼자 신나가지고 웃고 별 지랄생 쇼를 다 하는 거예요. 아내 한 씨의 얼굴은 맞아가지고 망신창이가 되어 있는데, 의심과 폭력, 그리고 또다시 사과하기를 반복하는 이런 남편의 을처증 증세 때문에, 이 아내 한 씨, 진짜 지옥 같은 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. 그러던 어느 날, 한 이웃 여성이 한 씨를 찾아온 거예요. 뭐야? 한씨 얼굴이 왜 그래? 또 맞은 거야? 아유, 안 되겠다. 나랑 같이 어디 좀 가자. 남편한테 내가 쭉 나랑 같이 있었다고 얘기해 줄게. 아, 따라와. 그렇게 이 이웃 주민이 한씨를 데리고 간 곳은 다름 아닌 무당집이었어요. 점집. 당시 50대 이 남자 무당도사가 들어오는 한씨를 딱 보자마자 원진살이 꼈어. 하루하루가 아주 지옥이야. 남편과도 사이가 안 좋지? 라고 하면서 딱 맞추네. 그런데 이거는 저라도 맞출 것 같아요. 얼굴이 누가 봐도 맞아가지고 퉁퉁 부어있고, 표정도 뭐 말도 안 되게 어둡고. 아, 남편한테 맞았구나. 하지만 이때 기댈 곳이 없었던 이 한씨, 이 무당집에 우연히 왔다가 엄청 의지를 하게 된 거예요. 전 남편과 잘 지내고 싶은데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? 라고 물어봤습니다. 그랬더니 돌아오는 뻔한 답. 그러면 부적 한번 써봐. 50만 원이야. 그날 밤이 한씨 여성은요, 자기 남편 모르게 이 도사가 써준 부적을 남편 베개 속에 넣어뒀습니다. 이 부적이라는 게 효과가 있을까요? 그렇게 일주일 정도가 흘렀을 때, 이 남편 김 씨가 오전에 이제 차를 타고 출근을 하고 있는데, 뭔가 발밑이 싸한 거예요. 뭔가 싸해. 사람의 촉이, 약간 뭔가 발 쪽에 소름이 막 돋고, 브레이크나 엑셀을 밟는데 느낌이 이상하네. 그래서 발밑에 뭐가 있나? 운전하면서 살짝씩 손으로 발밑을 만졌는데, 물컹물컹 느낌 이상한 게 만져져. 이거 뭐야? 아니, 보니까 이 남편 김 씨의 차 안에 이 뱀이 나온 거예요. 뱀이 운전석에서 나와. 너무 놀란 이 남편 김 씨, 바로 차를 세웠습니다. 진짜 기겁했겠죠. 어떻게 뱀이 차 안에 들어가 있었던 걸까? 그리고 그날 밤, 이 남편 김 씨, 잠을 자는데 머리가 너무 아픈 거예요. 아, 머리 아파.
이러면서 새벽에 깼는데 옆을 보니까 안에 한시가 없어. 아니 이 사람은 이 저녁에 어딜 간 거야? 야심한 시각 아내를 찾아 밖으로 나왔는데 아니 이 아내가 놀래가지고 어디선가 뛰어오는 거예요. 당신 왜 나왔어요? 나는 머리가 너무 아파가지고 바깥 공기 좀 쐬려고 나왔는데 아내도 나와있네. 아내도 머리가 아파가지고 바람 쐬러 나왔다네. 그러니까 남편 김씨와 한씨 모두 원인 모를 두통을 호소한 거예요. 왜 갑자기 동시에 두통이 생긴 걸까? 그리고 또다시 다음날 맛있는 냄새가 집안 가득 진동을 하네. 여보, 오늘 내가 힘내라고 버섯 구이 맛있게 했어요. 먹어봐요. 이 말에 남편 김씨는요. 냄새 맛있게 나네. 맛있겠다. 이거 버섯은 어디서 난 거야? 산 거야? 그랬더니 이 아내 한씨가 이런 말을 한 거예요. 아, 이거 앞집 아저씨가 캤다고 갖다 주셨어. 라고. 여기서 여러분,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 남편 의처증 환자예요. 그런 사람한테 앞집 아저씨가 줬다라고 말을 했으니 가만히 있겠습니까? 또 발동 걸린 거예요. 나 안 먹어. 너 그 새끼랑 무슨 사이지? 둘이 어떻게 연인 사이야? 뭐야 그 새끼랑? 그게 아니고서야 그 새끼가 왜 너한테 버섯을 줘? 솔직히 얘기해. 그 새끼랑 사귀지? 라고 하면서 요리한 버섯을 다 갖다 집어 던지고 또다시 아내 한시를 뒤지게 때리고 난리가 난 겁니다. 남편과의 사이가 좋아지길 바라면서 부적까지 썼지만 좋아지기는커녕 남편 똑같은 거예요. 그로부터 며칠 후 곤히 자고 있었던 이 남편 김씨가 뭔가 이상한 느낌에 잠에서 깼습니다. 그런데 일어나서 딱 보니까 아내 한씨는 또 어디 갔는지 안 보이고 어찌된 일인지 방은 또 온통 물에 젖어 있는 거예요. 도대체 이게 뭔가? 그런데 이것뿐만이 아니라 젖어 있는 이불 위에 정체를 알 수 없는 쇠막대기가 놓여져 있고 그 뒤로 길게 전선이 늘어져 있네. 이에 이 전선에 따라 남편 김씨가 밖으로 나왔는데 아니 웬걸? 남편의 눈앞에서 아내 한씨가 누군가에 의해 강제로 차에 태워져 어디론가 끌려간 거예요. 납치가 된 겁니다. 도대체 이게 잘 자다가 무슨 상황인가? 너무 놀란 남편은 바로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. 남편의 납치 신고를 받고 경찰이 현장에 도착을 했습니다. 그런데 사건 현장이 좀 뭔가 이상해. 흠뻑 젖어있는 이불에 그 위에 놓여있는 의문의 쇠막대기, 바닥에 늘어진 선까지. 이 선을 따라가니 그 선은 전류를 공급하는 배전방까지 이어져 있었습니다. 즉 이거는 누가 봐도 누군가 김씨와 한씨 이 두 사람을 감전시켜가지고 죽이려고 한 것 같은. 경찰은 먼저 납치된 아내 김씨를 찾기 위해 사건이 일어난 시각, 집 앞에 CCTV를 모두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. 그리고 결정적인 단서를 확보할 수가 있었어요. 집 앞 CCTV에 이 납치 차량의 번호판이 떡하니 찍혀 있는 거예요. 이 차의 번호판을 추적한 결과, 아내 한씨가 의지하던 그 무당차네? 경찰은 바로 이 무당집으로 들이닥쳤고 무당을 한씨 여성 납치 및 김씨 살인미수 혐의로 체포하려고 했습니다. 그랬더니 이 무당 갑자기 막 당황을 하면서 억울하다고 자기는 한씨 여성 납치 안 했다고 한씨 여기 있다고 막 불기 시작한 거예요. 확인 결과 이 아내 한씨 이 무당집 뒤편에 조그만 방에서 발견이 됐습니다. 죽지 않았어요. 산 채로 발견된 거예요. 뭐 결박이 되어 있거나 뭐 그런 것도 아니에요. 그냥 거기서 잘 지내고 있었습니다. 도대체 이게 무슨 상황인 걸까? 알고 보니까 처음에 이웃의 손에 이끌려가지고 이 무당을 찾아왔던 날 이 한씨 여성이 그 이웃을 먼저 돌려보내고 혼자 이 무당을 다시 찾아왔던 거예요. 그리고는 저 사실은 남편과 사이가 좋아지는 부적 말고 다른 부적이 필요해요. 남편 죽이는 부적 좀 써주세요. 남편 의처증 때문에 이러다가 내가 먼저 죽겠어요. 제발 부탁드릴게요. 5천만 원 드릴게요.
이 5천만 원 준다는 소리에 혹한 이 무당은요, 남편을 죽이는 부적을 써줬습니다. 그런데 죽기는커녕 나날이 남편 건강해지는 거예요. 너무 멀쩡해. 5천만 원이나 드렸는데 아무 효과가 없잖아. 당연히 이 아내 한씨 열받아가지고 다시 무당을 찾아갔습니다. 나한테 사기친 거냐고, 돈 다시 돌려달라고. 그런데 웬걸 이 무당, 점집은 원래 환불이 안 돼 라고 하면서 딱 자르는 거예요. 아씨, 지금 장난하나? 즉사하는 부적이면 사람이 죽어나가야지. 우리 남편 지금 잠만 잘 자요. 당신이 책임져야죠. 부적이 효과가 없으면 당신이 직접 죽여주든가. 부적 가격이 5천만 원이었는데 아무런 효과가 없다 보니까 이 아내 한 씨는 이런 상황에서 남편을 죽이는 수밖에 없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.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 무당까지 끌어들여가지고 범행을 모의하기 시작했습니다. 그렇게 한바탕 하고 난 바로 다음 날 이 무당 조그마한 상자를 들고 이 한 씨 여성을 찾아왔습니다. 이거 그냥 남편 차 안에 던져놔. 그러면 돼. 이 무당이 건네준 건 뱀이었어요. 독사뱀. 물리면 그냥 죽는 거니까 차 안에 풀어놓아라. 물려 죽게 그냥. 그런데 웬걸 이 남편 앞서 말씀드렸듯이 살았죠. 그렇게 다시 두 번째로 이 무당이 연탄을 가지고 온 거예요. 연탄 가스에 중독돼서 죽게 만들자. 애매하게 살아나면 대소변도 다 받아줘야 되고 지금보다 더 고생해야 돼. 남편 병수발까지 하고 싶지 않으면 한 방에 죽여야 된다고. 그래서 이 한 씨가 남편이 잘 때 몰래 나와가지고 연탄을 피워서 남편 자는 방 안에 갖다 놨던 거예요. 점점 가스 연기가 방 안 가득 차오르기 시작하고 이제 드디어 성공이다 했는데 웬걸 얼마 지나지 않아가지고 이 남편이 일어나갖고 나오는 거예요. 머리 아프다라고 하면서. 작전이 또 실패한 겁니다. 결국에 다음날 또다시 이 무당이 한씨 여성을 찾아왔습니다. 하나의 버섯을 들고 말이죠. 남편이 입맛 당길 수 있게 맛있게 요리해서 남편 먹여 죽여. 그래서 아침에 아내 한씨가 막 요리해가지고 남편한테 줬던 거예요. 그런데 이때 말실수를 했죠. 을처증 환자한테 앞집 아저씨가 버섯 갖다 줬다고. 당연히 이 말에 남편 버섯 안 먹고 다 갖다 버리고 뒤지게 때리고 출근했죠. 또 실패. 아니 이 남편을 계속 죽이려고 시도는 하는데 아니 무슨 불사신도 아니고 계속 살아나. 뭐 이렇게 안 죽어? 이제 어떡하지? 그래서 사건 당일날 이 무당이 또 한 씨 여성을 찾아왔던 거예요. 집안 전체를 감고도 남을 전선과 쇠막대기를 들고. 남편 감전사 시키자. 감전사. 그래서 이 남편 김 씨가 잘 때 이 남편이 덮고 누워있는 이불과 남편의 몸 여기저기에 조금씩 물을 다 적셔놓고 바로 그 옆에 쇠막대를 올려놨습니다. 그리고 이제 남편한테 전기만 통하게 하면 되는 상황이었어요. 그런데 전선을 꽂으려는 그 순간에 남편이 갑자기 잠에서 깨가지고 아내 찾겠다고 집 앞까지 나온 거예요. 여보 하면서. 이에 너무 놀란 이 무당과 한 씨는요, 어떡하지 어떡하지 막 당황하다가 이 무당이 저 진정하고 내가 납치한 것처럼 당신 입을 막고 차로 끌고 갈 테니까 그냥 당신은 소리를 막 질러. 알겠지? 계획이 발각이 될 것 같으니까 진짜 생쇼를 하기로 한 겁니다. 그리고 이 모습이 남편 눈에는 영락 없는 납치 상황처럼 보인 거죠. 이 사건 결론은 날 매일 때리고 을처증 환자인 남편을 그렇게 죽이고자 노력했지만 모두 실패로 돌아갔습니다. 그리고 이들에게 남은 건 상처와 빨간 줄뿐. 이 한씨 여성과 무당은 살인 미수 혐의로 징역 3년,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고 해요. 뭔가 좀 씁쓸하기도 하고 정말 세상에는 무서운 사람들도 그리고 별의별 사건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.
그래서 오늘은 2003년 여수에서 벌어진 한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왔습니다.